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되게 변호를 엄청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물 빠진 녀석 김호중하고 빠지면은 누구 먼저 구할 거냐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앞을 말이라고 하냐고 어? 세상 바쁜 여자 야매주부 오미연을 아십니까? 일주일 중에 3일은 배우로 살고 3일은 유튜버로 살고 하루 정도는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오미연 야매주부.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오미연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MBC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의 촬영을 앞두고 의상 체크를 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야매주부 워낙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보니 의상 코디가 가져다주는 옷 대부분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골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손발이 바쁩니다. 유튜버이자 패션 디자이너 제이 씨를 만납니다. 저는 옷은 둘째고 그다음 처음이 헤어스타일이거든요.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머리를 염색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모님으로 변신합니다. 본격적인 녹화가 들어가기 전 아들 최성재 군에게 작품에 대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연기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엄마한테 하면 코타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 그런데 이게 해줘야지. 속이 시원해 시청자가.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자꾸 좋게도 해봤다, 나쁘게도 해봤다 하면서 너를 달래야 된다고. 네네. 자식이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예? 그냥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앞만 보면서 걸어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야 내가 아이고 얼빠진 녀석. 아이고 이성적인 놈이 왜 이렇게 됐어. 이 말이 맞잖아. 그죠. 그죠. 이성적이 아니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양아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소리는 질러주세요.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네. 그래야지 내가 아이고 멀빠지네. 이성적인 애가 왜 그렇게 됐어. 이게 다 걔 때문에 네. 모든 엄마는 다 내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여자가 잘못된 거야. 네. 멀빠진 녀석. 이성적인 애가 왜 이렇게까지 됐어. 엄마. 엄마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정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말꼬리 잡지 마라. 이렇게 시작된 드라마는 새벽 3시나 돼야 끝이 납니다. 다음 날입니다.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인데요. 그런데 야매주부의 오랜 지인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궁중요리 전문 셰프인데요. 오신 김에 나박김치를 담가주신다고 해서 혹시나 배워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야매주부께 오프닝을 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연입니다. 야매주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 없이 시켜도 어찌나 뻔뻔하게 잘하는지 인양반은 배우보다 유튜버가 더 어울린다니까 최고의 음식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나박김치인데 이름이 또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율란 나박김치. 제가 카메라를 킨 것은 궁중에서 먹던 나박김치를 우리의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매우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괜히 시작했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준비 없이 촬영을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죠. 아니 그깟 나박김치가 어찌나 복잡한지 이거 아무나 못해먹겠더라고요. 우리 집에 수라상 준비하는 궁녀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건 못해먹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재료를 보여드리죠. 율란이라고 하니까 밤이 들어가겠죠? 나는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처음에 들을 때 뮬란김치라고 들었어요. 뮬란 아시죠? 뮬란이 먹던 김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율란김치 맞습니다. 자, 생강, 호두, 배, 사과, 대추, 홍고추, 무, 파, 양파, 마늘, 새우젓. 이게 다가 아니죠.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잣, 감자, 쪽파, 대파, 다시마도 있습니다. 아, 이 파는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새우젓이 건져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찌개를 건져야 돼요. 찌개를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찌개를 건져. 먼저 들통에 새우젓과 대파와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입니다.
이게 결국 김치 국물이 된다네요. 그리고 홍고추와 양파 멸치의 뜻을 넣고 믹서로 갑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 둘이서 각자 일하면서 내게 알려주지도 않고 마구 일을 저질립니다. 갈고 쓸고 자르고 카메라가 알아서 쫓아오라는 거죠. 나 이날 화딱 지나서 카메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죠.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율란 나박김치 담지 마세요. 야매주부. 우유 있어요? 라면 먹고 우유 먹어야 내일 아침에 얼굴 안 분다 그래. 아, 그래요? 우유도 잘 안 먹어요. 이슬만 드세요. 매주 수요일 밤에는 야매주부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이웃친구 김대현 씨와 함께하는 방송. 김대현 씨와 벌이는 좌충우돌 아무 말 말잔치. 아주 재밌습니다. 라면 좀 라면도 없어 보이지 않아? 10만 유튜버께서 네?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 최 교수님 오셨네요. 아리스 분들. 네.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오전 10시 30분에 하나요? 최 교수님하고? 네, 새롭게 문을 열게 된 금요일 오전 생방송. 최 교수와 함께하는 방송이 열렸습니다. 이제 맛보는 시간만 가지도록 할게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오미연의 야매주부와 최교수 TV가요 2,000분 모시고요 예, 뭐 우리가 공연장을 뭐 빌리던 뭐 운동장을 빌리던 해서요 한쪽에서는 떡볶이와 어묵 먹고 이날 첫 방송에서는 길거리 떡볶이 레시피를 공개했는데요 최교수는 길거리 떡볶이로 10억을 번 서민 갑부이기도 합니다 한 요거에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떡볶이가 좀 매콤한 것도 있어야지만 달달한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엿 이렇게 고춧가루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예. 하얀 가루인데 천연소금 약간 넣었어요 천연소금 라면 스프 같아 예 라면 스프는 아니고요 그 스프 소스라고 요즘은 이렇게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스프 소스 야매 주부 야매 주부 집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김호중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김호중의 환장한 인양반이 안 가볼 수 없겠죠? 냉큼 달려갔습니다. 하나도 되는 거야? 아유, 그런데 세상 부끄럽게 웬 보라색 옷들을 입고 왜들 저러는 걸까요? 아주 야매집은 물 만났습니다. 이러다가 저 연못으로 뛰어들까 무섭습니다. 아이쿠, 인양반이 먼저 뛰어들었네. 오늘은 야매주부 일주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차차차차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또 놀라운 게 오늘 아침에 리허설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네. 할머니가 김호중 씨 팬이래. 얘기 좀 해봐봐 할머니. 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뭔가 좀 쑥스러운데 아니 추석 때 할머니를 뵀는데 할머니가 김호중 씨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김호중 씨하고 저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하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할머니 아니 그래도 저는 앞에 있고 어차피 들리지도 못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할머니 작은아버지하고 김호중하고 빠지면은 누구 먼저 구할 거냐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앞을 말이라고 하냐고 그때는 아들 먼저 구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 정도로 김호중 씨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리스 팬들이 막 너무 가슴 아파해 김호중 씨가 막 모함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고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아 촬영장에서도 되게 김호중 씨 얘기 나오면 선생님께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되게 변호를 엄청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아니, 칭찬을 사실을 되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관심 없던 분들도 되게 관심 갖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MBC 7시 20분 찬란한 인생입니다. 7시 14분입니다. 14분. 14분에서 17분 사이 합니다. 야매주부.